그전에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댐퍼 해체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댐퍼는 문이 쾅 닫히지 않게 하는 용도라서 대부분 수납장 문에 부착되어 있을 거예요. 뺄 때는 앞으로 당기고 다시 끼울 때는 뒤로 밀면 돼요. 페인팅에 앞서서 도구들을 간략히 설명할게요. 이 롤러 두 개는 이미 사용한 건데요. 크기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. 하나는 젯소에, 다른 하나는 컬러 페인트에 사용했습니다. 페인트를 칠할 면적이 넓으면 큰 롤러를 사용해야겠죠? 이 작은 건 지난번 고양이 침대 영상에서 사용한 거예요. 저는 롤러 핸들도 롤러 길이에 맞게 두 개 보유하고 있어요. 이번 영상에서 브러쉬는 사용하지 않지만 소개해 볼게요. 이런 식으로 한쪽이 더 긴 붓을 앵글 붓이라고 해요. 그리고 몰딩 같은 곡면을 꼼꼼하게 작업하고 싶다면 이런 미니 브러쉬 세트를 추천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작은 롤러를 사용할 때는요, 좁은 트레이를 사용해 보세요. 페인트 낭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페인트가 묻으면 안 되는 부분은 마스킹 테이프나 커버링 테이프로 꼭 보호해 주세요.
이게 영상 초반에 나온 쇼바인데요. 이렇게 위로 열리는 도어를 잡아주는 기능을 해요. 해체 후에 다시 결합하실 때 방향이 헷갈리실 텐데 얇은 쪽 철물이 아래, 굵은 쪽 철물이 위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. 훨씬 화사해졌네요. 코로나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데 여러분 공간에도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?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Somewhere to see.